전주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노래에서 전주는 맨 아랫줄 4페이지 첫 번째 마디 마지막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부분을 전주로 치고자 합니다. 왼쪽에 보면은 조표에 샵이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. 가조인데 이 가조는 칠 때 파도솔이라는 음을 다 샵을 올려야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칠 때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조를 바꿔서 쉽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탑악보를 보면서 또 쉽게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오늘은 탑악보로 치고자 합니다. 먼저 이제 맨 아랫줄 첫 번째 마디 마지막에는 겉자를 보시면은 그 겉자의 개명은 실제 이제 미라는 음이 나와야 됩니다. 맨 밑에 줄 미가 이제 그 미가 됩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밑에 이제 탑악보에 보시면은 9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. 그 9라는 숫자가 선에 걸려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, 둘, 세 번째 선에 걸려져 있습니다. 기타에서는 맨 아래줄이 맨 위에 줄에 해당됩니다. 그러면 밑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줄이 지금 9가 걸려있는 선이 되겠습니다. 9는 무엇을 의미합니까? 바로 포지션을 의미합니다. 점이 3, 5, 7, 9 여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9에 짙게 손이 가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제 어떤 손이 가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죠.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손자리들은 9의 직계손, 중지, 약지, 새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제 9의 요 손을 이제 치면 이제 미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9가 또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9는 전부 다 1번 줄입니다. 그림에서는 맨 위에 있지만 맨 아래에 있는 이 9가 해당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자는 10이네요. 10은 바로 옆에 여기가 10이 되겠죠. 줄은 2번 줄입니다. 한 줄 위에 올라가서 2번 줄 10 여기가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12, 10 이거 같은 줄이네요. 2번 줄이니까 여기가 12가 되죠. 12, 10 그 다음은 11이 나오는데 한 줄 더 이제 그림에서 내려갔지만 기타에서는 한 줄 더 올라가야 됩니다. 여기가 해야 됩니다. 11 그 다음에 9는 같은 줄, 3번 줄이네. 다시 9. 10은 한 줄 내려갔네요. 그 다음에 9, 10, 12, 10. 숫자를 보면은 9, 10, 12, 10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숫자를 보고 친다는 것은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 숫자가 눈에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. 많이 연습하셔서 타보 악보도 잘 읽으시면서 연주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